내년에 이제 파리에서 조수미 씨 이름을 내건 국제 콩쿠르도 열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좀 준비 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이름을 건 국제 콩쿠르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는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라 제가 소녀 시절 때부터 이렇게 서랍 안에 이렇게 꾸겨 넣었던 그런 약간 내가 어른이 되면 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하겠다는 그런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오랜 꿈이었군요. 그래서 내년에 파리에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파리 근교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에서 조수미 국제 콩쿠르를 열게 되지 않을까. 거의 준비가 다 돼가는 상황이고요. 네. 벌써 반응이 뜨거워요. 그래서 뜨거울 수밖에 없죠. 반응이 뜨겁고 네. 그래서 네. 물론 이 콩쿠르는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아티스트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서포트 하는 게 맞고요.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취지였고요. 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이제 이런 국제 콩쿠르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소망과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능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무대를 주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